신짜오 각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말 문법 2. 자, 오늘은 마이무일람 15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콩쇠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예전에 배웠어요. 우리 할 수 없다 하면은 우리 콩태 동사 혹은 콩 동사 느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죠.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콩태 동사 드어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중급 수준에 왔잖아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역시 할 수 없다인데 구체적으로 왜 할 수 없는지까지 표현하는 그런 구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콩수에 배울 텐데요. 네, 자, 이것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쇠입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할 수 없다는 콩뭐뭐드어, 콩태 동사 이것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콩뭐뭐쇠, 콩동사수에 혹은 동사콩쇠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자, 왜 할 수 없는지까지 이유가 나옵니다. 다 할 수 없다인데 양이 많아서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한국말을 볼게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저도 요즘에 이제 학생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면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시도는 했는데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완수를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 네, 이런 표현을 바로 이 콩수에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베트남어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네, 뉴 바이트업과 New bài tập quá. Em không làm suế à. Em không làm suế à. 네, 좋습니다. 잘 따라 읽어보셨나요? 네, 자,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이죠? New bài tập quá 혹은 bài tập new quá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bài tập 하게 되면 숙제라는 뜻도 있고 연습 문제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숙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New bài tập quá. 자, 우리 quá 하면 이제 너무, 매우 이런 뜻이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자, M 콩람 수에. 자, 우리 콩 수에 쓸 때 첫 번째 방법은요. 콩을 동사 앞에 붙이고 수에를 동사 뒤로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M 콩람 수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숙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문장 끝에 아, 높임말을 만드는 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예문. 길거리 음식의 식품 위생 안전은 다 관리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이거 갑자기 예문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무슨 식품 위생 안전. 이런 단어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베트남어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자어일수록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대신 뭐가 어렵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예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베트남 신문 기사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콩수에라는 우리가 배우는 오늘 문법 성분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다 못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문 기사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 예문도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한자어가 많으므로 저를 또박또박 따라서 읽어주세요. 안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thức ăn đường phố, quản lý không xuể.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thức ăn đường phố, quản lý không xuể. 네, 좋습니다. 자, 하나씩 단어를 보면요. 한자어이기 때문에 습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도 오래 갈 거예요. 대신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어, 안또안 하면 안전이란 뜻입니다. 안또안, 안전. 자, 그 다음, 위생 하게 되면 위생입니다. 위생. 자, 그 다음에 특품 하게 되면 식품입니다. 자, 특품, 식품. 어떠세요? 여러분, 발음이 조금 익으시나요? 좀 비슷한 것 같나요? 특품, 식품.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식품, 위생, 안전. 식품, 위생, 안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품, 위생, 안전. 자, 근데 여기서 끊고 특안 등포 하게 되면은
자, 특안동포. 자, 여러분 혹시 길거리 음식 좋아하시나요? 길게 지나다니시면서 뭐 닭꼬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사서 드시는 거,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길거리 음식을 특안동포라고 합니다. 특안동포. 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게 되면은 쌀국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길거리 음식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하노이나 호치민 도시를 걸으시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나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딱 그 논나를 쓰고 옆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뭐 마잉미라든지 이러한 그 음식들을 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재미있게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장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가게가 막 아침에는 생겼다가 저녁에는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길거리 음식의 식품 위생 안전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문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길거리 음식 얘기하다가 지금 문장을 다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토안 베싱 특품. 자, 이렇게 한자어가 연이어 나오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식품 위생 안전은. 자, 근데 이 식품 위생 안전은 누구의 식품 위생 안전이에요? 특안드옹포, 길거리 음식의 식품 위생 안전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관리. 자, 이 단어 외우기 쉽죠?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뒤에 콩수에가 붙었어요. 자, 우리 콩수에는 오늘의 문법 중에서 무슨 뜻이었죠? 다 할 수 없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완수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콩 동사 수에로 써도 되고 동사가 먼저 나오고 콩수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관리하는 게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장 예문 참 어려웠지만 뭐 안 또한 왜 싱 특 펌 특 안 등 포 관리 이런 단어들이요. 여기 말고도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나 신문을 보시면요. 이 중에 단어 하나는 꼭 튀어나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콩수에 우리 살펴봤고요. 우리 콩수에랑 꼭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응용해서 그 친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죠? 수에가 노 이로 바뀌었네요. 자, 아까 콩수에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 다 완수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이 콩노이는 무슨 뜻이냐? 역시 할 수 없다지만 이게 너무 난해해서 어려워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왜 할 수 없다? 난해해서. 어려워서.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나의 능력에서는 예를 들면 그게 미치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요 콩 노이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아주 저기 냉장고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다리가 짧기 때문에 키가 안 닿아요. 저의 능력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일이. 그래서 나는 어려워. 나는 닿지가 않아. 이런 표현할 때도 콩 노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어떤 신체 구조나 아니면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할 때 콩 노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난해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 예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런 예문이 많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죠.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할 때 베트남 사람들이 콩 노 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콩 수에랑 마찬가지로 콩 노이도요. 콩 동사 노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동사를 먼저 쓰고 콩 노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 베트남어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文 대 나이 거 과 文 대 나이 거 과 tôi không giải quyết nổi tôi không giải quyết nổi. 네, 좋습니다. 자, 역시 이 giải quyết 이란 단어 한자어라서 조금 발음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중급으로 갈수록 우리가 초급에서 배우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한자어를 만나기 때문에 암기는 쉽지만 발음이 어렵다. 발음을 자꾸 따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예문 한번 같이 볼게요. 원내 나이. 자, 우리 문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원대라고 합니다. 원대. 자, 원대 나이. 이 문제가 어때요? 거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또 이 콩 자이 꿰트 노이. 자, 우리 자이 꿰트이라는 단어는 앞에 자이가 해자, 꿰트이 결자입니다.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이 꿰트, 자이 꿰트.
네, 뭔가 좀 한자어긴 한데 이게 한국말이랑 발음이 아주 비슷하진 않아요. 그래도 자이 뭐 해설하다, 해석하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뭐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럴 때도 요 꾸이시 쓰이니까 이게 한자어인 것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더 어휘를 늘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원데 나이 코과 또이 콩 자이 꾸엣 노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콩 노이를 썼으니까 자, 이건 무슨 뜻이다? 어려워서, 난해해서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애는 정말 친해지기 어려워요. 저는 못 친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도 콩 노이를 쓸수 있습니다. 이럴 때더 많이 씁니다. 네, 이럴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문제 풀고 이런 거 당연히 콩 노이를 쓰는데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어렵고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을 표현할 때도 콩 노이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베트남어가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꼭 따라 읽어주세요. 만의 거람 꿰텃. 만의 거람 꿰텃. 엠람 꿰 콩 노이. 엠람 꾸엔 콩 노이. 네, 좋습니다. 잘 따라 읽으셨죠? 자, 우리 그 친구 그의 만의 하시면 됩니다. 만의 혹은 만더 하셔도 돼요. 만의 만더. 자, 코람 꾸엔텃. 자, 우리 코는 뒤에 동사가 와서 동사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우리 친구를 사귀는 거, 우리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걸람 꾸엔이라고 합니다. 람 꾸엔, 람 꾸엔. 자, 텃 하게 되면 진짜 정말 무모하다. 그래서 그 친구 진짜 친해지기 어려워요. 저랑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아주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엠람 꾸엔 콩 노이. 그래서 저는 못 친해지겠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할때 엠람 꾸엔 우리 친해지다라는 동사 람 꾸엔이 우리 콩 노이 앞에 왔습니다. 람 꾸엔 콩 노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콩수에 콩 노이 배웠습니다. 둘다 기본적인 뜻은 할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콩수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할수 없는 것이고, 콩노이는 어려워서, 난해해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회화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회화. 네. 자, 여러분 요즘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자, 우리 그 강아지라는 단어, 보통 우리 이제 개라는 단어, 쩌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 회화를 통해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도 개라는 말보다는 강아지라는 쓰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뭐라고 쓰는지 같이 배워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오늘의 회화 제가 읽을 테니까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태엠 누이 군바 메오 거우디엠씨. 태엠 Nuôi cún và mèo có ưu điểm gì? Lợi ích đến từ cún và mèo đếm không xuể anh ạ. Lợi ích đến từ cún và mèo đếm không xuể anh ạ. Thứ nhất, tạo thêm động lực sống. Thứ hai thì tránh trầm cảm vả lại. Thứ nhất, tạo thêm động lực sống. Thứ hai thì tránh trầm cảm. Vả lại. Thôi thôi, anh biết rồi. Thôi thôi, anh biết rồi.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좀 재미있게 지금 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천히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theo em nuôi cún và mèo có ưu điểm gì? 자, 여기 태오엠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주어 앞에 태오를 붙이고 그거를 갖다가 문장 제일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할 때 태오 또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태오 다음이 2인칭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태오엠 해서 이제 동생이 되겠네요. 자, 너의 생각에는 자, 노이 노하면 노이 하면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기를 수 있죠. 두개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 꾼바 메오. 자, 우리 꾼이라는 단어, 이거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를 꾼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자, 메오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기르다. 노이 꾼바 메오. 강아지랑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자, 여기 잘 봐주세요, 여러분. 고, 우, 딤, 지. 자, 어떤 장점이 있어? 장점이 뭐야? 라는 표현 베트남어로
go-u-dim-si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go-u-dim-si. 자, 여기 우디엠이 장점이에요. 이 우라는 단어가 우수하다 할 때, 우월하다 할 때 우자고요. 디엠은 점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 우수한 점, 장점 이런 것이 바로 우디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기르는 건 어떤 장점이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르익 렌드 군바 메오.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우리 러익 하게 되면 이익, 이득을 러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덴드 하면은 어디로부터 오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오는? 자, 우리 누구한테 오죠? 군밤에요. 강아지랑 고양이한테로 오는,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로부터 오는 이익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냄콩수에 앵아라고 했네요. 자, 우리 냄 이거 처음 나왔는데요. 냄은 우리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쓸 때도 냄을 쓸 수 있고요. 숫자를 세는 거, 카운트하는 거를 냄, 동사로 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냄콩수에라고 했으니까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자, 근데 왜 셀 수 없을까요? 우리 수에를 썼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들이요. 그리고 서로 정답게 친한 사이에 대화를 할 때 문장 끝에 이렇게 호칭만 쓰기도 하고 호칭 뒤에 아를 붙여서 앵아, 뭐 지아, 에마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말투가 부드럽고 친한 사이에 아주 자연스러운 회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로부터 오는 이익은 셀 수 없어요, 오빠. 이런 말이죠. 뭔가 셀 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요. 뭔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좀 신난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드냐?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드 하이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 드냠 해주시고 그다음 그 내용이 끝나면은 드 하이 두 번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T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갔냐? 여기에 컴마 대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우리 한 박자 쉬어야죠. 두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볼게요. 따오 템동 룩송. 네, 이 친구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친구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따오 동륵송 하면은요, 무슨 뜻이냐? 우리 동륵은 뭔가 우리 동기, 동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든다라고 할 때 따오 동륵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좋아요. 우리 삶의 여러분 동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실생활에서. 그렇게 할 때 따오 동륵송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추가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템을 동사 뒤에 쓰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 원동력을 더 해준다. 더 만들어준다. 네. 자, 그리고 드 하이티. 두 번째는요. 장점감.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람은 살면서 우리 기쁠 때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처질 때도 있죠. 살짝 이렇게 좀 다운될 때, 살짝 우울할 때 그런 표현을 베트남으로 점감이라고 합니다. 점감.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짜잉? 네, 피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짜잉 하면 피한다. 짜잉점감, 우울증을 피하고 우울감을 피하고 다운되는 것을 피하고. 자, 그 다음에 발라이. 자, 지금 아주 신났어요. 계속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발라이는 우리 구어체에서 많은 표현인데 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또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발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이럴 때 뭔가 누군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좀 끊고 싶어. 이럴 때죠, 실생활에서. 네, 뭐 들으면 좋은데, 나 이제 빨리 가봐야 되거나 좀 피곤하거나, 나 지금 좀 이렇게 좀 말을 끊어야 되겠어. 자, 이럴 때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남자분이 하는 것처럼 토이토이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토이토이. 토이토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그대로 읽으면 성조랑 이제 발음이 똑같이 토이토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말할 때는요. 베트남 사람들이 좀 약간 말리는 느낌으로 토이토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느낌 살려서 해주세요. 그래서 됐어. 토이토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앙비소이 알았어.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비소이 알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화 표현 전체 진행 참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꼭 복습하시면서 알아가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저랑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문장을 콩수의 구문으로 올바르게 바꾸세요. 자, 우리 보기의 문장 볼게요. 껌니우과 밥이 너무 많다. 또 이 콩 안 헤드역 나는 다 먹을 수가 없다. 자,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 할 때 여러분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가시는 게 있어야죠. 콩수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밥이 너무 많아서 나는 다 먹을 수 없다라는 문장을 이제 베트남어로 콩수에를 써서 바꿔볼 건데요. 여러분 잘 해보셨죠? 자, 그러면 정답을 두둥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니우과 밥이 너무 많아서 또이 콩안수에 해주시면 됩니다. 또이 콩안수에. 자, 콩수에는 동사가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혹은 또이안 콩수에 동사가 먼저 콩수에가 뒤로 가도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맞는 대답입니다. 네, 여러분 잘 해보셨나요? 네, 자 그럼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두 가지예요. 콩수에와 콩노이입니다. 자, 둘 다 무슨 뜻이다? 할 수 없다였어요. 그 중에서 우리 콩수에는 양이 많아서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동사 콩수에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콩수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운 콩노이. 자, 이것도 할 수 없다였는데 이건 뭐죠? 난해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콩수에처럼 형태가 동사 콩노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콩수에, 콩노이 둘 다 뭐다? 할 수 없다. 콩수에는 많아서 다 할 수 없다. 콩노이는 난해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다. 네, 간단하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뭐를 배울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녀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